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남진 씨의 노래인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은 미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됐어. 그냥 내 인생에 뭘 저 사람 말고 또 볼 사람 많은데 굳이 저 인간하고 내가 계속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아, 그래도 마음 불편하니까 그 사람과 꼭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치고받든지 해서라도 결판을 내고야 마시는 쪽이신가요? 저는 뭐둘 다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정말 본인의 인생에 한 페이지를 꼭 장식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쉽고 그래서 또 다시 연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오늘부로 12월이 이제 한달 남잖아요. 12월뿐 아니고 2019년도 달랑 한달 남는데요. 그래서 혹시 한달 동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미워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 조금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있어요. 글쎄요 몇 명일까? 두 명? 세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 대신 뭐 상대방이 나를 연락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저 같은 경우 손님들이 그런 경우 있죠. 손님이. 그렇지만 굳이 좀 나쁜 방향이라기보다는 본인과 뜻이 안 맞고 또 코드가 안 맞는다면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을 경우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설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올가매고 너무 족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저는 그쪽인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엔 생각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보고 지낼 수가 있냐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순정적이었었는데 많이 퇴색돼 가고 있죠. 저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곧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진 씨의 노래인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